2주 전과 지금 체중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살짝 우리 중간 점검해봐도 될까요? 살짝 궁금하기도 근데 어떻게 좀 올라가 보시겠어요? 궁금한데? 실제를. 아니, 궁금해. 이 중간 점검 아주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우와! 69! 자, 69! 69! 69! 69! 69! 와! 앞에 6자로 바뀌었어. 와! 그럼 뭐 일어난 김에 저도 한번. 아우 그럼요. 126에서 얼마나? 네. 예? 아 긴장돼. 오 발도 엄청 크시다. 116. 116. 와. 116. 116. 10kg 빠졌어. 2주 만에. 와. 예. 네. 아니 2주는 짧은 기간 동안 어쨌든 10kg 빠졌고 지금 6kg 빠졌어. 6kg 정도, 7kg 정도 네네. 빠진 거고요. 네네네. 백승현 씨가 10kg 가량 지금 빠지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두 분이 지금 원래 합쳐서 200kg가 넘으셨는데 네. 17kg가 빠진 거네. 그렇죠. 우리 다이어트 우리 성공한 거죠. 우리 목표를 우리가 다 180대로 들어온 거예요. 진짜 많이 뺐네요. 근데 제가 말씀. 네. 네. 근데 제가 네. 아, 이 자리에 비해서 오셔서 고맙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진짜로 식단 조절을 좀 하고 네. 조금 운동하고 서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하니까 또 더 즐겁고 예.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그거를 챙겨 먹었더니 예. 왠지 좀 이렇게 화장실 가는 횟수도 좀 많아지고 소화력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이분 두 분이 그 드셨던 애플 사이다 비니거 네.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사과 초모식초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생인 이 세라 존슨의 애플 사이더 비니거 다이어트가 이제 요즘 SNS에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본인의 그 계속 체중을 갖다가 사진도 측정하고 그러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녀는 고지방식과 함께 이렇게 지방식을 먹고 또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면서 한 달에 무려 11kg나 그냥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알게 된 게 미란다 커, 빅토리아 베컴 같은 해외 셀럽들이 맞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나왔었죠. 오.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OECD 선진국 중에 비만율 1위입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인들은 이 비만과의 질병과의 전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하나의 주먹발만 하나의 아이템이 된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를 영양학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